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4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X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6.00으로 80%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붓터치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 2열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7.23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이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고요. 도어 쪽에는 붓터치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브릿지스톤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4,45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차량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있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4,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X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